PBC 평화방송 소년소녀 합창단이 천상의 목소리로 유럽의 중심 프랑크푸르트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1월 7일 오후 7시 프랑크푸르트 한인천주교에서 유럽 순회 공연 중인 PBC 평화방송 소년소녀 합창단이 자선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날 합창단은 성가음악 글로리아를 합창하며 무대에 올라 모차르트곡 아베비르고, 산타마리아, 김충희 수녀의 아무것도 너를, 헨델곡 하나님께 즐거운 소음을 등 성가를 경건하게 불렀습니다. 속의 음악으로 영화 천밀밀의 원량대표 아적심, 영화 러브어페어의 아이윌, 영화 오지의 마법사의 무지개 너머에,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외로운 양치기, 영화 미션의 넬라 판타지아 등을 감미롭게 불렀습니다. 박수갈채를 받으며 퇴장한 뒤 단원 11명이 나와 아일랜드 미녀, 데니보이, 홍남파곡, 고향의 봄을 중창하며 청중들에게 향수를 전했습니다. 백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를 차려입고 무대에 오른 합창단인 추용은 편곡 한국민요 새야새야 파랑새야, 김희조 작곡 추천가, 김희조 편곡 한강수 타령, 경복궁 타령, 우효원 편곡 한국민요 아리랑 등을 율동과 함께 흥겹게 노래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 부채춤, 소구춤 등을 추며 흥을 돋웠습니다. 이어지는 청중들의 기립박수에 합창되는 앙코르곡을 더 불렀고 400여 청중들은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하며 공연이 끝남을 아쉬워했습니다. 2000년에 결성된 PBC 평화방송 소년소녀 합창단은 국내외 순회 공연 및 정기 공연, 각종 자선 음악회 등을 통해 고운 목소리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전례 성가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순회 공연을 통해 한국 문화를 세계 알려왔으며 어린이 민간외교 사절단으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정서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평화방송 어린 소년 소녀 합창단에 이 처음 보는 이 감동이 너무너무 감개무량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참 주님의 축복 속에서 또 직장에서 또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오늘 공연에 와주심을 대단히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뉴스 이순입니다.